이미지 안 좋고 문안 좋으니까 이거 올리지 마라 내렸으면 좋겠다고 하는데도 그 조회수가 뭐 10만 넘어가고 하니까 포기할 수가 없겠죠. 포기할 수 없는 너는 자 그렇구요. 자 이번에는 자 닉네임 특검 나중에는 뭐 닉네임을 바꿨다고 해요 이분이 예, 특검에서 이름을 바꿨다고 하는데 자 개요를 설명하고 카톡 내용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이 특검이라는 분도 유튜브 채널에 이환 관련된 저격 영상을 올렸나 봐요. 근데 이제 그 걸러 가지고 이환 측과 연결해 가지고 영상을 내리면 고소하지 않겠다. 이제 본인은 소송을 하게 되면 맞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과 돈이 들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고민이 돼 가지고 그 얘기를 정배우하고 그냥 고민 상담을 한것 같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무단으로, 그러니까 당사자는 카톡 내용, 그런 내용을 공개하지 말아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그 관련된 얘기한 내용을, 그걸 무단으로, 자기에다 내보낸 거죠. 뭐, 이완에 대해서 자기의 개인적인 감정 때문인지, 아니면 조회수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결국 조회수도 빨고 있는데. 자, 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 유튜버들의 문제점도, 자, 특검님, 이거 저희 저번에 통화한 내용이에요. 편집해서 올려도 되죠. 물어보긴 왜 물어봅니까? 자기 마음대로 할 건데. 많은 분들이 아셔야 됨. 이거 심각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특검이라는 사람이 뭐가 심각해요? 저는 그냥 안 올리셨으면 합니다. 저는, 그 뜻으로 말한 게 아니라 배우님한테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 말한 겁니다. 이러실까봐 증거 달라고 한 거였으면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올리지 마세요. 그러니까 정 배우가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연인데요, 특검님 합니다. 물어보긴 왜 물어보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올릴 거면. 자, 그래서 이제 슬슬 이제 올라가는데요. 네, 이분 입장에서는 자, 정 배우 이완의 생각은 영상 내리면 고소 취해주겠다 이 팩트가 얼마나 중요하고 많은 사람이 알아야 되는 사항인데요. 이해해 주시고 이걸로 특검님 욕할 사람 없습니다. 다들 이해하죠. 그리고 이 영상 하나로 이완이 다시 특검님 고소할 확률은 없다고 봅니다.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특검님이 저한테는 고소당하는 게 이제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자기 고소당할 수 있으니까. 정 배우 이 영상으로 고소하고 안 하고는 상관없죠. 계란에 바위 치는 거 싫어요, 이젠. 제가 보기엔 고소 안 합니다, 이걸로는. 뭐 책임져 줄 건가요? 아니요, 그냥 하지 말아주세요. 아니, 난 물어본 걸왜 물어본 거예요, 정 배우는? 특검이라는 분이 올리지 말아라. 올리지 않았으면 좋겠. 자기 소송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유종의 미 거두시라고 제보하는 거다. 알고 있으시라고. 그랬더니, 그냥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관심 받는 거 싫습니다. 라고 했던 정 배우가 그럴 거면 아예 처음부터 시작을 말고 지금 유튜브도 당장 그만둬야죠. 너무 어불성설이죠. 장난식으로 계속. 유튜브를, 왜이 사람이 유튜브를 그만두고 앙구먼들을 왜 본인이 결정을 합니까? 이게 갑질이죠. 부탁드립니다. 저격 안할 거라고요. 이렇게 사정을 하는데 고소 때문에 안 하시는 거잖아요. 어찌됐든 정호 씨한테도 미안하고 다 미안하게 됐습니다. 저한테는 뭔 미안하세요? 노빠꾸로 같이 처음에 간다 해놓고 고소 취소 조건으로 영상 다 내리시고 처음에 정배우 대단하다면서요. 자, 이게 정배우의 실체입니다. 네, 정의로운 네? 그리고 모두 그 정의를 위해서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네. 정 배우님 무슨 논리인가요, 이게? 그냥 정 배우님 혼자 아시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분명히 통화할 때 증거 왜 필요하냐고 하니까 그런 거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증거 안 보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덮어둬요. 배우님은 돈이라도 벌잖아요. 이완이 제 영상 다 갖고 있고 언제 또 고소당할지 모릅니다. 정 배우, 결론은 그 증거 사용 못하고 통화 내용만 올릴게요. 그럼 고소만 당합니다. 고소 안 당합니다. 본인도 고소당했잖아요. 뭐 그쪽 이완 변호사 쪽에서 뭐 합의금 관련해 가지고 합의를 요청했다는 영상도 다 올렸던데. 자, 이 하나로는 하지 마시라고요. 화를 내시네요. 부탁드릴게요. 막, 나 감히 나한테 화를 내시네.
이런 어감으로 상대방은 받아들일 수 있는 거잖아요. 부탁드릴게요. 진짜 저 조용히 지내고 싶어요. 저격 안 하고 하고 싶은 거 하고 지내고 싶습니다. 저 중간에 빠져 죄송한데 그냥 숨 좀 쉬게 놔주세요. 올리겠습니다. 전 시청자들의 알 권리의 공공 목적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른 건으로 고소당해서 많이 힘듭니다. 이 특검이라는 분이 이렇게 사정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도대체 올린다는 걸 왜 물어보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정의입니까? 이게 시청자의 알 권리예요? 통화하는 내용 녹음해가지고 상대방이 올리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부탁을 하고 있는데 올리겠습니다. 전 시청자 알 권리와 공공의 목적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른 건으로 고소당해서 많이 힘듭니다. 한두 명의 생각보다는 수만 명, 수십만 명의 알 권리가 더 중요하죠. 아니 이 사람 그 통화했던 사람은 제보한 사람은 죽을 것 같은데 이 사람이 한두 명이 희생한 건 상관이 없다. 아 분명히 하지 마시라고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말투면 더 올려야겠네요. 협박으로 들리는 거예요. 누가 지금 압박을 하고 있는 겁니까? 정배우님의 실체라면 정말 실망스러운 모습일 수밖에 없습니다. 뭐 제 채팅방에서 정배우가 유신보다 낫다. 자 사건 요약입니다. 이완 저격해서 고소당하기 직전 평소 친분이 있던 정호씨가 중간에 나서서 중재해줌. 정호님은 그냥 제가 고소당할까봐 안쓰러웠던 것임. 정호님은 이완과 친분이 없음. 제3자를 통해 이완과 연결됨. 고소당하면 수천만원 벌금 나옴. 정호님은 단순히 개인적으로 걱정이 돼서 제가 이완번호 알려달라고 함. 그 뒤로 난 이완 저격 안함. 정배우님께 사실을 알려드리고 개인적으로 통화함. 정배우님은 그 순간에도 녹취를 함. 제가 올리면 오해했을까봐 올리지 마라함. 무시하고 올림. 네. 당사자분이 올린 영상 지금은 좀 삭제가 됐던데 제보가 들어와서 저희 방 뭐 김빠꾸님인가 닉네임 바꾸신 것 같은데 자 이게 저격 유튜버의 현실입니다. 여러분들도 뭐 내 방에 와서 유신보다 정배우가 낫다 뭐 정배우가 뭐 잘하네 이렇게 하시는데 이게 정배우의 실체입니다. 엄지원 씨 스캔들 때도 신태일과의 친분 신태일에게 사과 그러니까 엄지원 씨가 잘못도 안 했는데 신태일 패밀리에게 사과를 하라 그런 무리한 욕을 해가지고 결국은 엄지원 씨가 빡쳐서 때려치우겠다고 얘기한 거. 본인은 뭐 충분히 사과를 하겠다고 하지만 사과는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사과를 진심으로 하는 겁니다. 그냥 사람들 앞에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그냥 기계적으로 하는 사과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튼 자 이게 정배우의 상황이고요. 정배우님이 만약에 반론을 요구하시면 저희는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연락을 하려다가 신뢰될 수 있으니까 사전에 인터뷰 요청을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자 다음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비제이 음주운전 방송입니다. 제가 팝콘TV에서 계속해서 추우애님 오셨군요. 저희가 이 열혈팬이나 이런 게 90일 기준으로 바뀌었어요. 그 추우애님이 후원 안 하신 지가 꽤 되셨습니다. 우리 그 저 팬분 중에